네트워크 회장, 오늘은 전주와 울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전주로 가보죠. 서중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운동에 재능 있는 체육 꿈나무를 발굴하기 위해 전라북도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체육영재 선발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남다른 운동 능력을 가진 600여 명의 체육영재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학생들이 허들을 재빠르게 뛰어넘습니다. 구름다리 관문을 통과하고 이번엔 펜싱에 도전합니다. 날렵한 발놀림과 함께 목표물을 정확하게 찔러야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경사로 달리기에선 젖먹던 힘까지 쏟아부으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한번 뛰어봤는데 펜싱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연습을 안 해봐서 힘들었어요. 아쉬움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 모습은 대견하기만 합니다. 최선 다한 모습이 되게 예뻤고 네, 끝까지 최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제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잘했어. 괜찮아. 체육영재 선발 대회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부터 중학교 1학년생까지 모두 640명을 대상으로 7개 코스에서 기초체력과 순발력을 측정했습니다. 본인이 운동신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유소년기, 성소년기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회를 작년에부터 마련을 했고. 우승자와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3년간 1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체육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